이제 모든 식물들이 변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풍 들고 열매 맺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하여 씨앗도 떨어주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집에 나무를 과일나무를 몇 개 심어가지고 참 이상한 것을 봤어요. 다람쥐가 그렇게 뭐야 자기들이 뭐 누울인가 뭔가 모르지만 있는 것 같아요. 참 내가 몇 년간을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아무는 우리에게 그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살구가 수천 개가 달린 거예요. 뭐 엄청나게 달렸죠. 그래가 야 이거 이제 다 익었으니 내일 좀 따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 하룻밤새 그 수천 개 되는 걸 다 가져가 버렸어. 야 그 왜 그래 하루만에 그걸 다 가갈 수 있는지 상상을 초월하겠어. 그러고 나 없는 줄 알았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러고 한 석 달쯤 지나가지고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데 뭐가 자꾸 뭐 하는 게 누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나가도록 자세히 보니까 아 살구가 거의 복숭아 하나 이만큼 커가지고 누래 익은 것이 하나가 달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따보면 물기도 없고 맛도 없더라고만은 아 한 해가 달리 있었어. 아 이거 왜 하나 왜 남았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또 그의 겨울에 또 감을 또 이게 다람쥐가 다 가져가 버려요. 덜 익은 거는 막 다 심어 놓고 감을 또 다 우리 따고 난 뒤이고 또 그 후에도 다람쥐 가져가는데 겨울 지나고 내 생일날 1월 1일이니까 생일 돼가지고 바람 쐬러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좀 있다가 뒤로 보니까 뭐가 누렁이 하나 달려있어 감나무에. 그래 먹고 싶어 가보니까 아이 그 감이 말이요 보통 10월 중순 되면 하나도 없거든. 뭐 우리도 따가 먹지만 뭐 다람쥐도 따먹고 없는데 이게 1월달 됐는데 감이 뭐 조그만한 게 달리더니 이런 게 하나 달려. 그거는 뭐 하나도 뭐 까치가 집은 자리도 없어요. 이런 게 하나 달려있더라고. 야 이상하다 왜 이건 안 가져갔지. 그래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때까지는 뭐 그래 아 하나 남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감나무에 감 하나가 딱 남아있더라고. 한 3년을 보니까 왜 그래 다람쥐가 다 가는데 한 개는 꼭 남아놓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들이 거기 떨어져가 이제 시가 돼가 또 곰나무를 이렇게 자라가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참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런 걸 내가 현상을 보고 야 다람쥐가 준비성이 많구나 싶었어. 하기야 다람쥐가 한 마리가 한 해 겨울에 2천 개를 자기들 겨울 동안에 먹을 양식으로 숨긴대요. 다 도토리를. 도토리 2천 개를 땅을 파가 숨겨놓는데 그러다가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다 먹고 못 먹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지도 잊어버려가지고 그때 순간은 몰라가지고 못 찾아 먹는 것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제 봄 되면 이제 이거 그 도토리 나무 참나무가 막 나오잖아요. 아 참나무 참 많이 나와요. 그것도 한 달 한 3월 4월쯤 되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뽑는 것도 바빠. 꽤 많이 나오더라고. 이 참나무는 이 세상에 멸종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도토리가 순간 오는 게 있나 자고 나니까. 그러나 우리 보면은 엉뚱한데 뽕나무가 나오고 오동나무가 나오잖아요. 막 세면 사이에서 막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고 세면발 사이에서 오동나무가 막 자라고 막 거기에다가 뭐 또 뽕나무가 막 자라고 이러죠.
그래서 내가 음미만 해가지고 대관절 지금 어때서 저렇게 뽕나무가 나고 오동나무가 나 이렇게. 그래 나중에 어떤 책에 보니까 새들이 그 뭐야 뽕나무 그걸 먹으면 시가 딱딱이 소화가 안 된대요. 이제 그게 새들이 이제 배설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그래요. 그래.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저 큰 높은 산 같은 데 가면은 좀이나 못 있잖아 못. 못에 거기에 금붕어 같은 거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가요. 그래가지고 대관절이 고기가 어디 생긴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도 의문을 말았는데 그것도 다 뭐 새들이 그렇게 알을 그래 먹고는 알이 그 이제 그 배설물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온 거라고 이런 이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동물들이고 식물들이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그냥 뭐 애들 넣고 기르면 되는 줄 알지만은 이 세상의 만물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온갖 지혜로 이 땅의 후손들을 다 번성하도록 해놨어요. 이와 같이 겨울 준비에 동식물들이 이 바쁜 계절 아닙니까? 이때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늙어 가야 되고 주님도 또 오실 날도 가까웠고 이제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여튼 어떤든 간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식물이 삭시 트고 이제는 식물이 삭 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들도 후배들을 양육해서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믿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 세례받을 때 벌써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는 죽었다. 장사되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삶이고 또 은밀히 따지면 죽은 시체들이 지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 생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살아야지 바로 사는 건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했는데 죽은 자가 지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는 내가 그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건 그러면 나의 계명이 뭡니까?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내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그런 말도 있었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보니까 골리앗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다윗의 말도 있고 뭐 사람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골리앗 말이 아니고 다윗의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 아니고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골리앗 말도 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거지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골리앗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려고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에게 다윗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믿고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위해서는 주야로 묵상하고 길 갈 때도 주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앉아있을 때도 생각나야 되고 잠잘 때도 꿈에도 생각나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또 이 말씀을 증거하신 분들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 안 보면은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고 성경 봐야만 생각나고 항상 봐야 읽었고
그냥 눈 감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히 범죄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묵상할 때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고 이런 일이 왜 없느냐. 네, 내가 이런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가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무슬림들 있죠. 무슬림. 무슬림 그 지도자는 물론이고 지도자 아니고 그건 좀 무슬림 좀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코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 코란 이걸 다 전체를 다 외우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 뭐 한 구절 두 구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그냥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요. 과거에 내가 밴드 할 때 옆에 라크만이라고 그 신문 팔던 그 아이가 있었어요. 알리라는 그 주인 밑에서 일하면 신문 파는 그 아이인데 걔는 밤낮 없이 이 코란을 갖다가 틀어가 온 동네 시끄럽게 막 틀어놓고 그냥 나와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틀어놔 시끄럽죠. 걔는요 이거 뭐 코란이 턱 들시면 그 다음에 턱 뭐 다 야버려 턱 다 야버려 뭐 이거 그건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지금 뭐 나는 무슬림이라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다 이해하고 있어. 이걸 다 외우고. 우리는 목사님들, 유명모양 부흥사들 뭐 한다 해봐야 이 성경은 몇 장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성경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형통한 것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그는 결코 잊지 않고 지키고 모세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죽을 때까지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무엇을 섬기든지 나는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유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고 감동이 우러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나는 항상 구하기를 원해. 그냥 내가 뭐 원하는 것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주십시오. 죄 용서 받는 것도 주여 내가 주야로 주야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달하게 하시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나이다. 아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해 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다 그래 하나님 말씀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용 인생이 없다고 주신 말씀 해놓고 내가 죄 짓다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뭐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뭐 이렇습니다 막 울고불고 하다 보면 내 뭐 구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구하고 뭐 회개하다가 시간 다 보낼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회개하는 거 그렇게 또 간단하게 또 나 할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죄 때문에 부딪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거는 터집 잡아가 안 응답 안 합니까? 아, 이렇게 이제 또 꼬장도 부리고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말이 너 안에 거해야지만 그 말씀 따라 내가 이루어주겠다. 뭐든지 구하라. 그 말씀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뭡니까?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받았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 주님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거죠. 하늘에서 뚱 떨어진 데 있어가지고 내 말하는 건 뭔지 모르겠다. 잊어버릴 때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이게 아니냐. 같이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해야 돼.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모여가지고 기도해라. 모이가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글 기도 힘쓰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다 여 같은 얼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라. 문제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어라. 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들 안 믿을 놈이 어디 있나 이런 사람 있다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말이죠. 읍신여기고 바보 취급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들은 뭐 예수 믿고 천국 안 갈 사람 어디 있나? 다 믿지 이러면서 지는 안 믿고 어? 오히려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이 복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듣고 말한 것이 보이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이 큰 비수가 되어 그 사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 했다면 어떤 말 들을까? 이런 생각들 많겠죠.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막 분통이 터져가 있는 사람한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통이 터져가 더 막 화가 나가 야단치는
그래도 얼마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우리 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저의 부모까지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말같이 하고 저 사람한테 내가 화를 더 돋구는 것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말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어. 하나님은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를 오히려 내가 기르겠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시기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너희 복수하지 마라 했다 해. 이렇게 요셉한테 말하니까 요셉이 울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분이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떤 때나 어디든지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정하며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이제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살아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